줄게. Take all my money. Don't think I'll need it when I'm cashing your love in. Don't need to think about buying something other than what you giv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깜짝 놀랐죠? 나도 깜짝 놀랐어. 지금 2024년 트렌드 컬러가 뭐죠? 바로 라임 컬러라. 요즘 라임 코어 메이크업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트렌드인 건 아시겠어요? 아시겠는데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없으시잖아요. 라임코어 하고 싶어서 나가는데 치코리타야? 양파궁야야? 아무튼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얍! 짜잔! 데일리한 느낌에 라임코어 한 스푼 탁 넣어서 트렌디한데 또 흔한 느낌은 아니게. 이게 요즘 제 추구미 메이크업이거든요? 핀터레스트 느낌. 이 정도면 이제 곧 다가올 락페라든지 워터밤 같은 이런 특별한 날에 아까처럼 막 치코리타가 막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적당히 튀면서 시원해 보이면서 약간 청량한 느낌도 있고 시선 집중한 그런 느낌 알죠? 암튼 제가 제대로 한번 말아봤습니다. 이 라임코어 메이크업이 이 봄 트렌드이자 굉장히 유행인데 라임코어 팔레트 드디어 나왔죠? 근데 이 팔레트 사놓고 화장대 소중히 모셔놓은 미우들? 어? 뭐야? 구성이 너무 빡세! 했던 미우들, 시선조차 주지 않았던 미우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처럼 핀터레스트 느낌의 몽환적인 느낌을 낼 수 있는 청량한 라임코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고! 베이스는 제가 끝내고 왔고요. 쿠션은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쿠션 22호 사용해줬습니다. 요거는 제가 데이트 메이크업에서 다크닝 없고 맑은 색상의 커버 쿠션으로 추천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색조가 제일 중요하니까 바로 아이 메이크업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것이 오늘의 주인공 웨이크메이크 화제의 신상이죠. 라임 크러쉬 블러링입니다. 코덕이라면 시선 집중하게 되는 요 컬러 구성 보세요. 심쿵하게 되잖아. 바로 요 팔레트 이 라임 크러쉬 블러링이랑 함께 새로 나온 신상인 피치 크러쉬 블러링인데요. 개인적으로 웨이크메이크는 이렇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팔레트도 많이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코덕들 심쿵하게 하는 코덕 잘할 팔레트들이 꽤 많이 나와요. 색상은 기존에는 16구였다면 이번에는 29로 타선으로 샥 나눠서 왼쪽 아래는 글리터존, 오른쪽 위는 컬러존으로 데일리, 손꿉바꿉, 페스티벌 아무렇게나 여러분 마음대로 다양하게 연출 가능합니다. 이 봄 생각나는 뽀용한 라벤더 컬러부터 특히 이 라임 글리터가 도라방스야. 이게 밑색까지 그린기가 낭낭하면 촌스러워지는 거 한순간인데요. 치코리타 되잖아. 근데 이렇게 라임 펄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라벤더 밑에 깔아주고 라임 글리터 레이어링 해주잖아? 오묘하게 연출 싹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색상이 너무 많고 유니크한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하는 미우들 데이민만 믿고 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물은 밝은 색상 컨실러 컨실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뽀용한 컬러를 사용해 줄 거잖아요. 아까 팔레트 색상 봤지? 굉장히 뽀용뽀용해. 근데 내 눈가가 너무너무 칙칙하네. 뽀용뽀용한 컬러들이 다 내 눈에 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사한 색상들을 눈에 올리기 전에 밑바탕을 컨실러로 싹 깔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꿀팁이 나옵니다. 브러쉬 끝에 이렇게 컨실러를 딱 찍어요. 소량을 좀 덜어내서 쌍꺼풀 라인 가까이 컨실러를 딱 찍어. 이거 눈에 떠. 그럼 이렇게 딱 여기가 찍히죠? 컨실러가. 그러면 이 영역을 그대로 눈 라인 따라서 싹 잡아준 다음에 붓에 남아있는 컨실러를 좀 덜어내서 그 안에 영역을 싹 채워줍니다. 부드럽게 스스하게 최대한 두껍지 않도록 외국 언니들이 아이홀 잡듯이 이렇게 해주고 베이스 컬러를 깔아주시면 여러분 이 팔레트에 있는 이런 뽀용한 색감들을 그대로 더 예쁘게 얹어줄 수 있어요. 보실래요 여러분? 차이 보이시죠? 방금 보여드렸던 요 라벤더 컬러를 사용할 건데 우리가 컨실러를 먼저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게 발색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라임 코어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라임을 막 눈두덩이에 냅다 올리기에는 난이도 극상입니다. 나도 좀 어렵더라고. 아무튼 요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많이 덜어내요. 요 라벤더 컬러도 사실 많이 덜어내서 올릴수록 예쁘거든요? 이쪽에서부터 보면서 약간 눈꼬리 쪽을 이렇게 살짝 넓히고 쌍꺼풀 라인 쪽만 이렇게 라벤더 컬러를 올린 다음에 눈 뒤쪽을 살짝 길게 빼요. 넓게 말고 길게 빼줍니다. 그리고 레몬 컬러랑 이 뽀용한 라벤더 컬러 섞어서 털어주고 전체적으로 우리 발라줬던 라벤더 컬러의 위쪽으로 라벤더 컬러 풀어주면서 뽀용하게 만들어줘요. 좀 더 라벤더 컬러가 풀어지면서 덜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이러면 조금 더 데일리해져 이 팔레트가. 사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언더 메이크업 해줄 건데 삼각존 부분에는 비터스윗 고구마 색깔 맛있겠다. 눈꼬리서부터 눈을 길게 빼준다는 느낌. 또 이런 컬러가 없으면 눈이 또 부어 보이는데 또 이런 컬러는 또 잘 넣어놨네.
또 이런 라벤더 핑크만 주구장창 있었으면 나 진짜 실망할 뻔했어. 이런 컬러가 있어야 또 이렇게 눈을 띄워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삼각존을 영역을 여러분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거든요. 뽀용한 컬러 섞어서 애교살의 음영 라인 싹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색깔만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뽀용한 핑크 색깔 싹 섞어주면은 고구마 색깔 싹 중화되면서 애교살 음영 라인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라임 컬러 우리가 이제 써볼 건데요. 라임 컬러 쓰겠다고 눈두덩이에 전체 바르지 않길 우리 약속했잖아. 똑똑하게 써봅시다. 근데 어떻게 쓰냐, 요거에 따라서 또 룩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여기 딱 보이는 요 컬러 보이세요? 휩 컬러를 조그만 브러쉬에 묻혀주는 거예요. 눈 우리 앞머리에 살짝 공간을 비워놨잖아요. 그리고 컨실러로 밝혀놨잖아요. 라임 컬러가 살짝 보일락 말락 머리에만 좀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라놨던 라벤더 있죠? 핑크나 요 라벤더 컬러를 이어주는 거지. 요 라임 컬러가 되게 은은하게 들어가면서도 요 정도로만 들어가도 우리가 라임 코어는 성공한 것 같아요. 딱 특별한 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영역이 커지는 순간 저한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정도도 나는 아보카도 같고 저한테는 치커리타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레몬 컬러를 사용하셔서 라임 컬러 위쪽으로 살짝 컬러를 써주면서 블렌딩을 해주시면 그림 라임 컬러가 살짝 중화가 되면서 위쪽으로 좀 뽀용해지면서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존도 자연스럽게 밝혀주세요. 여기다 우리 좀 이따가 글리터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이쪽에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왔고요. 언더에는 이 컬러랑 이 컬러 두 개 섞을게요. 언더 애교살에 깔아주면 약간 칙칙했던 거 샥 감춰주면서 애교살 싹 살아나죠. 음영 라인 넣어준 끝까지 샥 넣어주세요. 대신 여기 우리 음영 넣어준 데는 좀 건들지 말고요. 여기 이 펄 있죠? 아, 이게 또 맑은 라인 펄이야. 이게 너무 이뻐요. 눈두덩이 중앙에 이 라임 글리터 얹어줄게요. 이번 라임 코어 이 팔레트 대표하는 글리터 같아. 라임 코어 메이크업 하겠다고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버린다? 나 조금 속상해. 이거는 그냥 눈두덩이 전체 말고요. 눈 뜨면 딱 보이는 부분에다가 눈두덩이 중앙에 이렇게만 콕콕 얹어줘도 이쁘더라고. 너무 이쁘죠? 눈을 살짝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더 이쁜 것 같아. 밑에 지금 되게 펄에 감탄했어. 언더 애교살에는 이 컬러. 눈두덩이 가운데서부터 파바르면서 앞머리까지 싹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섀도우 라스트 팡 들어가겠습니다. 이 컬러만 사용해 주어서 우리 눈밑 밑트임만 해주면 돼요. 납작한 브러쉬 사용해서 눈밑 속눈썹 라인만 샥 터치해 줘가지고 요즘 또 트렌드가 언더 메이크업 포커싱 맞춰주는 거잖아. 여기만 이렇게 샥 밑트임 해주면 됩니다. 뒤트임 싹 해주고 지금 제가 이제 속눈썹을 이렇게 붙일 건데 이거는 엘스몰 럭키래쉬 속눈썹입니다. 이렇게 생긴 속눈썹이랑 이렇게 생긴 속눈썹을 번갈아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11mm짜리 이렇게 먼저 눈 중앙에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일명 산발이 산발이 속눈썹을 꺼내들어서 이 옆에다가 간격을 따닥따닥 붙이면 눈이 답답해 보이니까 살짝 띄어서 이렇게 싹 붙여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번갈아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여오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아이라인은 웨이크메이크의 애쉬 블랙 라이너로 눈꼬리랑 점막 싹싹싹싹 그려줄 건데 눈꼬리를 얇고 길게 절대 두꺼우면 라임 크러쉬 블러링 팔레트 구매하시면 기획 세트로 같이 나오는 웨이크메이크 글리터 잼, 라벤더 잼입니다. 은근히 물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그렇게 기획 세트로 같이 주실 생각을 했는지. 쿨톤들이라면 환장할 글리터 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발색하면 펄이 뭉쳐있기 때문에 영롱한 거 맞아요, 이쁜 거 맞아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눈에 아주 얇게 발랐을 때 그 진가가 발휘돼. 제이미스 꿀팁. 집에 굴러다니는 글리터 라이너 있잖아요. 글리터 라이너를 이렇게 물티슈 닦아가지고 실리콘 브러쉬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글리터 잼을 사용해주는 거지. 이렇게 묻혀가지고 눈 동공 밑에 먼저 글리터 잼을 싹 찍어줘. 실리콘 브러쉬 쓰는 거 진짜 개꿀팁이지. 눈 동공 밑에만 싹 해주고 라임 코어 아이 메이크업에 좀 포인트를 줄 겁니다. 여기 눈 앞머리 여기서부터 글리터 잼을 아이홀 라인대로 싹 그어주면 포인트 주면서 눈을 더 시원하게 트여 보이게 해줄 수 있어. 근데 이걸 해줄 때는 진짜 이렇게 얇은 브러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싹 트여 보이죠? 이 글리터 잼이 진짜 영롱해 보여요. 이렇게 해주시면 트여 보이면서 글리터 잼으로 포인트도 주실 수 있습니다. 라벤더 잼이 증정품인데도 진짜 또 백이야.
촉촉하고 쫀쫀하게 발려서 펄이 딱 밀착되는데 영롱함 그 자체입니다. 외매가 특히나 이렇게 기획 세트로 같이 주는 등정품 잘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외매 제품은 기획 세트로 이렇게 잘 나올 때 사야지 나중에 이거 단품으로 사려면 피눈물 나거든요. 이유들 명심하세요. 외매는 무조건 기획 세트로 사야 돼. 요 느낌에는 또 촉촉한 속광 블러셔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서 요즘 아주 핫한 아티스프레드 컬러밤 피오니 컬러로 가져왔거든요. 제형이 아 너무 좋더라고. 뽀용한 모브 한 방울 들어간 핑크 컬러인데 흘러내리는 촉촉한 제형도 아니고 얼굴에 적당히 쫙 달라붙으면서 속광 샥 연출되는 그런 크림 블러셔입니다. 이게 피부에 올렸을 때 발색이 막 쨍하게 두드러지기보다는 투명하게 발색되거든요. 막상 피부에 올리면 좀 화사한 핑크 컬러가 조금 더 돋보입니다. 이 속광 느낌이 너무 예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음! 그리고 라임코어 메이크업 팁은 바로 톤 끝 차이거든요, 미우들. 이 뽀용한 색조들이 예뻐 보이려면 베이스가 같이 함께 뽀용해야 돼. 그럴 땐 그냥 하얀 투명 파우더가 아니라 여러분 코렉터를 해줄 수 있는 컬러 파우더들을 써줘야 합니다. 이게 입자가 엄청 고와서 요철도 부각 안 되고 너무 좋더라고. 제형이 백화점 브랜드 굉장히 유명한 코렉터 파우더 있죠? 그럼 되게 비슷해. 1호 페일 클리어는 쿨톤 추천, 2호 라이트 스킨은 뉴트럴과 웜톤에게 추천, 그리고 3호 새틴 핑크는 자연스러운 톤 좋아하시면 추천합니다. 저는 1호 페일 클리어를 사용해서 피부의 누런기, 붉은기를 완벽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용기에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좀 팁을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팁을 알려드리자면 쓰다 보면 구멍들이 파우더 입자로 인해서 중간중간 계속 막히다 보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 묻어나오지 않고 막 막힌 것 같고 해서 그럴 때 그냥 아주 간단한 팁은 이 손에다 대고 옆에 이렇게 툭툭툭 몇 번 쳐주는 겁니다. 사용하기 전에 쳐주고 이 구멍에 막혀있는 파우더들을 좀 떨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뒤집어서 좀 쳐주시고 보면은 파우더가 되게 고르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내장된 이 퍼프로 사용해줘도 좋지만 깔끔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는 브러쉬랑 사용해주는 게 좋더라고. 근데 기획 세트로 같이 나온 이 브러쉬가 기깔나게 좋아서 브러쉬랑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내가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 광고지만 이건 얘기하겠어. 사실 꼼꼼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브러쉬를 쓰겠다고 이 퍼프를 그냥 이렇게 탁 놔버리고 뒤집어 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루가 막 새더라고. 우리 미우들도 파우더를 쓰실 땐 퍼프로 꼭 막아주시고 닫아서 보관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루가 막 날리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외 불편한 점 말고는 파우더의 제형이라든지 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웰메이드 파우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저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톤 정리를 해줄 건데 최대한 이 퍼프에 묻은 파우더를 브러쉬에 이렇게 불려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굴 안쪽, 그럼 팔자주름 이런 부분 있죠. 요철이 막 부각되는 이런 부분이랑 코 부분. 이게 배탁 없이 환해진 피부톤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진짜 입자가 너무 고와서 두꺼운 느낌 하나 없이 예쁘게 자연스럽게 코렉팅 되면서 요철 싹 얇게 블러 처리돼. 이렇게 파우더로 피부톤만 잡아줘도 메이크업 퀄리티 쉽게 확 높이실 수 있습니다. 쉐딩은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풀 색상으로 먼저 코 쉐딩하고 소프트 웜으로 턱 쉐딩 잡아주고 바로 눈썹 그려줄게요. 대신 오늘 좀 뽀용한 컬러들 사용했으니까 턱 쉐딩도 딥하지 않고 코 쉐딩도 막 딥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립은 웨이크메이크의 글래쉬 모브먼트 컬러 써줄 건데 엄청 투명하고 약간 영롱한 모브 컬러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난 브라이트한 립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트 톤의 핑크 컬러 입술에 깔아주시고 이 컬러 깔아줘도 예쁠 것 같아.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제가 애교살에 썼던 이 컬러로 코끝이랑 콧대. 오 이거 하이라이터로 더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 라임 컬러 눈 앞머리에 살짝 올려볼게요. 눈썹은 약간 라이트한 컬러로 제가 그리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눈썹까지 그렸습니다. 머리 정리하고 올게요. 오늘 이렇게 라임코어룩 이 제이미가 제대로 한번 말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미우들? 오늘 제가 사용한 이 웨이크메이크의 라임크러쉬 블러링. 오늘 영상 보니까 제이미 뭐야? 나 이거
약간 영업당해서 나도 사야겠어 하는 미우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할인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웨이크메이크 제품들을 올리브데이 할인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리들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는 2만 원대에 구매 가능하시고 그 외 제품들은 최대 32% 할인가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미우들. 거기다 이번에 제가 대박 소식 하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랑 샵사이다랑 콜라보 팝업을 한다고 해요. 웨이크메이크가 요즘 잘 나가긴 하나 봐. 요즘 제일 트렌디한 메이크업 맛집이랑 옷 맛집이랑 파업하는 거라 구경할 거 진짜 많을 것 같거든, 미우들? 관심 있는 미우들은 여의도 더현대. 더현대 지나가면서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랄게요. 나도 가볼 거니까 우리 마주치면 꼭 인사해보자. 그럼 오늘도 이 말 많은 제이미 볼 감당하시느라 우리 미우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